우주항공청 설립하면서 관련 종목들,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인데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노코는 2004년 설립이 됐고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화요일 장 마감 기준 시총은 1,150억 정도인 스몰캡입니다. 최근 항공우주청이 개청하면서 많이 거론된 수혜 기업 중 하나이고요. 여기는 위성통신 전문 기업인데 위성 본체나 탑재체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개발, 생산합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위성에 탑재되는 부품인 X-밴드, 송수신기가 있는데요. 제노코는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세계 최고 전송 속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와 2호기에도 각각 탑재됐습니다. 네, 그 서두에 제가 꽃피일 시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 수주 기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수주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이고요. 이미 1분기 수주 잔고는 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위성 통신에서 338억 원, 그리고 지상 시험 지원 장비에서 231억 원, 네. 방위 산업 핵심 부품 225억 원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위성 통신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수주 실적이 여기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전년 매출의 5%, 그리고 코스닥은 10% 이상이면 의무 공시 대상입니다. 예.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미공시 수주 금액까지 합하면 1,2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주 실적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현재 수주 잔고가 매출로 직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항공우주 산업 고성장과 그리고 실적 기대감, 이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실적 물어볼게요. 아까 그 그래프 보니까 매출은 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거든요. 그 상세한 내용 짚어주세요. 네, 실적도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매출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요. 위성 통신이 34%, 그리고 핵심 부품이 46%, 지상 시험 지원 장비가 12%, 나머지는 항공 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노코 매출액은 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7%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품 개발 비용 지출과 장기적인 재고 자산 손실로 영업이익은 11억 원으로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제노코는 사업 개선으로 충당금 환입이 진행되면 영업이익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줬고요. 제노코는 목표 매출액으로 650억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 치하도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제노코 예상 실적은 매출액 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3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19%, 영업이익은 무려 481%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내용 보니까 초소형 위성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보통 무게가 500kg 이하를 소형 위성, 그리고 100kg 이하를 초소형 위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제노코가 개발하는 부품은 100kg 이하인 초소형 위성에 탑재가 됩니다. 초소형 위성은 지구나 기상 관측, 그리고 위성 통신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장점은 높은 해상도의 위성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지상 기지국 없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선 위성 서비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는 현재 정부와 군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5년간 4,800억 원을 들여서 적에도 위성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노코가 눈여겨보는 이쪽을 더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교통신 위성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등에서 위성통신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런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소형 위성 수명이 짧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통상 정찰 위성 수명이 10년 정도인 반면에 소형과 초소형 위성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3년마다 초소형 위성을
뛰어야 한다는 건데 관련해서 유태삼 대표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이 장비가 대충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우리가 초소형 위성, 적어도 초소형 위성 쪽에 하면 3년 정도예요. 그럼 3년 지나면 다시 쌓아올려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위성들이 또 쌓아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속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성장 모멘트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상상에 맡겨도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 재놓고 그렇다면 증권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재놓고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을 함께 품은 업체다. 그리고 초소형 위성 관련 최선호주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나온 리포트를 조금 살펴보면요. 최근 흥국증권은 목표가를 2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제노코 주가는 1만 5천 원대로 6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유는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항공사와의 과제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견실한 수익성이 기업 가치를 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곳을 더 보면요. 밸류파인더에서는 좀 더 높은 목표가인 2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70%로 봤고요. 최근 국가안보 경각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초소형 위성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와 3호 발사로 모멘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해서 제노코에서는 주가 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주주님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배당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뭐 미래 잘 만들고 배당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회사 만들면 그게 주주가치 재고가 아닐까요? 오래 가면서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회사. 그러면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투자도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재놓고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는 2% 가까운 상승세 15,6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주가치 재고에도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내에 어떠한 성장의 이런 전환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기로 모색을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더 이 투자를 고려할 때 살펴봐야 할 리스크라든지 아쉬운 점이 네. 있었다면 어떤 거 느꼈어요? 네. 실적 부분을 좀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1분기 1월에서 3월만 보면 매출액이 131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네. 제노코 매출 구조가 개발 프로젝트와 양산 프로젝트로 나눠집니다. 양산의 경우 구조가 납품하고 나서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진척에 따라서 매출 구조가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 매출을 이 정도 사용하겠다라는 예정 원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최초에 수립할 때 프로젝트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리스크 비용인 프로젝트 손실 충당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잡히게 된 건데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기 실적 감소가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사가 하나 시스템인 점, 또 위성 탑재제와 기지국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적에도 위성 사업 직접적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코스닥 기업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좀 높아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기술성장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변경이 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코스닥 기업 분류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등 4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년 5월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소속부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을 하는데요. 우량 기업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업 규모입니다. 자기 자본 700억 원 또는 시총 10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매출액도 최근 3년간 500억 원이 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살펴봅니다. 제노코의 소속부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기술 성장 기업부에 있었지만 최근 우량 기업부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주주와 투자자, 대상 책임감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능성을 얼마나 또 실제로 증명하느냐가 이제 숙제로 제노코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제노코 얘기 이데일리 TV 이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